진유야, 구글 맵으로 찾아봤는데 우리 잘못 온 것 같아. 수완 뭐 여기가 아니라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40분인가? 걸린다. 큰일 났다. 우리 시간 없어. 담배 필 시간도 없어. 아, 큰일 났다. 그 형이랑 저랑 스타일이 완전 비슷한 줄 알았어요. 왜냐? 여자 보는 눈 진짜 흡사해요. 거기 가서도 느꼈어. 태국 가서도 느꼈는데 야동 보는 취향, 여자 그 이상형 취향, 뭐 약간 성격 이런 거 다 맞는데 가서 느낀 게 그 형이랑 나랑 다 맞진 않아. 다 맞진 않아. 왜냐면 마지막 날에 태국에 공항이 두 개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 그래갖고 다른 공항으로 간 거야. 우리가 타야 되는 공항 말고 다른 공항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우리가 왔을 때 거기랑 많이 달라요. 여기는 마치 인천공항 같이 생겼어. 되게 신식이었어. 분명 우리가 도착했을 땐 되게 구식이었거든요. 그래갖고 보면서 야 진유야 여기가 맞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아닌데요? 확실히 아니에요. 저희가 들어왔을 땐 조금 더 약간 시골 느낌이었는데 여기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니까 그때부터 그 형의 성격이 완전 나오는데 아 큰일났다. 진유야 구글 맵으로 찾아봤는데 우리 잘못 온 것 같아. 수완 뭐 여기가 아니라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40분인가? 걸린다. 큰일났다. 우리 시간 없어. 담배 필 시간도 없어. 아 큰일났다. 형 그러면은 그 카카오택시 같은 거 그 그랩? 그거 불러요. 그거 불러서 바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시간 그렇게 막 여유 없진 않은데? 이러니까 진유야 아니야 이거 큰일 날 수도 있어 이러면서 막 어디 가지도 않는데 뚜벅뚜벅거리면서 같은 자리를 계속 돌아요. 그래서 형 일단 택시 잡아요. 나는 핸드폰을 못하거든. 그 인증이 안 돼갖고 그 핸드폰 주세요 제가 잡을게요 이러니까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 이러면서 근데 나는 담배 하나 붙여갖고 택시 타면 될 것 같은데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네, 형이 진유야 그냥 요 앞에 있는 택시 잡자. 이거는 일단 덤탱이 쓰더라도 일단 거쪽에 가야 돼 이래갖고 오케이 이러고 딱 끄고 딱 탔어요. 물론 여기까지는 내가 비정상이고 형이 정상이겠지. 하지만 이미 탔으면 여기서는 우리가 안절부절하던 안절부절하지 않던 어쨌든 이곳의 목적지는 그곳이고 우리가 안절부절한다고 해서 빨리 가진 않아요. 맞죠? 여기서는 이제 탔으니까 아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형 거기서 혼잣말을 아 진짜 큰일났네. 진유야 여권 있지? 아 내가 챙겼지 오케이. 아 큰일났네. 옆에서 계속 그 형을 토닥거려줬어. 형 근데 형이 그렇게 막 두근거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될게 우린 이미 탔고 어쨌든 거기 도착해요. 늦으면 늦는 거고 빨리 가면 빨리 가는 거고 딱 맞으면 딱 맞아요. 형이 불안해한다고 해서 셋 중에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형 받아들이세요 그 긴장감을. 이러니까 그치? 나 지금 좀 심한 거지? 근데 진유야 내가 정상인 거 아니냐? 너 너무 저 태어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 그럴 때는 좀 그냥 저는 약간 물 흐르는 대로 형과 저의 사이가 딱 좋은 것 같긴 한데 형은 좀 제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좀 저는 좀 더 불안해 할게요 형. 아 불안하다. 고맙다. 너가 그래도 너랑 다니는 게 맞는 것 같아.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야지 서로 안정감을 줘. 아 근데 나 좀 땀난다 이러면서 나는 40분 내내 와 진짜 혼잣말 진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생각나는 거야. 엄마가 형이랑 똑같아요. 엄마가 옛날에 지하철 탔을 때 나한테 옷가방을 맡겼는데 근데 내가 방송하고 나서 친척집 갈 때 이 가방을 나한테 줬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갖고 무릎에 놓기 싫어서 요 위에다 뒀는데 그 사람 아는데 위에 근데 내릴 때
우리 가족이 다 잠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도 꾸벅꾸벅 졸고 동생도 꾸벅꾸벅 졸고 아빠도 졸다가 어? 야야 내려야 된다 이러고 깨워가지고 그때 내리느라고 이거를 당연히 생각 못한 거야 나는. 어어어어 이러고 딱 내리는데 어? 엄마 가방 놔두고 왔다 가방 놔두고 왔다 이러니까 엄마 그때부터 솔직히 내가 엄마니까 우리 엄마니까 내가 그때 엄마가 신경질을 했다 말은 안 했지만 엄마도 같이 졸았으면서 가방 놔두고 왔다니까 진효야 그거 가방 놔두고 오면 어떡해 큰집 가서 입을 거 아무것도 없어 아 정말 큰일 났네 그거를 그러니까 지효를 맡기면 안 됐는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러면 어떡해 어떡해 그거 가면은 큰일 났어 그거 지금 또 가지도 못하잖아 늦는데 어 다음날 제사 지내려면 지금 도착해야 되는데 그거 못 가지고 우리 입을 옷도 없어 이거를 동숙이 형이랑 똑같이 한 10분? 20분을 지속을 해가지고 저는 근데 제가 잘못한 거니까 반항은 안 하고 속으로 약간 삐졌죠 엄마한테 삐졌어 막 그렇다고 저렇게 짜증내면서 말하지 말고 그냥 진유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내가 미안해 할 텐데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그리고 솔직히 엄마도 같이 졸았으면서 에반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삐져가지고 근데 아빠가 저랑 엄마의 중간인데 저쪽에 좀 가까워요 아빠도 약간 물 흐르는 듯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 아빠가 옆에서 뚜벅뚜벅 걷고 있다가 아 참 그만 좀 해 그거 어차피 집에서 대충 그 어? 진웅이 거 빌려서 진효 입고 어? 형순이 거 빌려서 입으면 되지 그거 갈 때 어차피 그 분실물센터에서 찾을 수 있어 가서 대충 될 거야 그만해 그만 왜 이렇게 짜증을 내 놀러가는데 이러니까 아빠가 내 편 들어줘가지고 엄마 개빡쳐가지고 부들부들거리고 그게 생각났어 동숙 형이 약간 저희 어머니랑 비슷한 스타일이야 되게 정해진 틀에 맞춰서 그걸 빗나가면은 되게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스타일 하여튼 동숙 형이 그게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게 달라요